이제 그 메디컬 완화시켜가지고 생명에 대한 생명 존중, 특히 이제 글로벌이라는 차원에서 아시아를 뻗어나가는 뭐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출판 같은 게 노인 소인 계층에 대한 영화는 선천성 질환에 따른 그런 애환을 그런 작품들, 인터넷 특별히 이번에 바오로 딸님들 그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 식구가 돼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모처럼 그 나눔과 소통의 장을 제공한 바오로 딸 이번에 인터넷 부분에 선정되어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한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수상자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방송부문 수상자는 KBS 블루베일의 시간에 이호경 프로듀서입니다. KBS 블루베일의 시간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수도자들이 평생의 헌신을 통해 체득한 삶과 죽음의 진리를 시청자들에게 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 그리고 그 생과 사의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한 수도자들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신문부문 수상자는 메디컬 원아시아 아시아 오지인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의료봉사활동 및 취재보도의 이병훈 의료전문기자입니다. 메디컬 원아시아는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손잡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오지를 찾아 가난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료봉사활동으로 2011년부터 4년째 아시아 12개국을 찾아 약 2만 명을 무료로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의료격차 해소를 모토로 의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시아 오지를 찾아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메디컬 원 아시아는 한국 아시아의 의료 협력 및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출판 부문 수상자는 그 섬 하고당의 김동선 기자회 주상돈 김민영 김보경 백수아 기자 공동저수입니다. 그래서 파고다는 대한민국 노인 문제를 종로의 파고다 공원을 통해 본 기획 기사를 토대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파고다는 노인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소외 계층에 보다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 했던 한국 언론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한숨 짓기도 하며 또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영화부문 수상자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이재용 감독입니다.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은 17의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부와 17을 앞두고 8살의 신체나이가 된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를 가슴 뭉클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유쾌한 시선으로 그려내었습니다.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청춘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만큼 빨리 성숙해진 아름이와 그런 아름 곁에서 비극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산다는 것과 가족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인터넷 부문 수상자는 바오롯데 콘텐츠의 성 바오롯데 수도회입니다. 성 바오롯데 수도회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복음 선포를 목적으로 책, 음반, 영상,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이 시대의 진보가 제공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복음적 진리와 선을 전하는 다양한 매체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 바오롯데 수도회는 2013년 8월 12일 새로운 복음화를 지향하는 교회와 함께 사이버 세계 안에서 나눔과 소통을 확산시키고자 바오롯데 콘텐츠를 개설하여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어 인터넷 부문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이상효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인터넷 부문상 성 바오롯데 수도회 바오롯데 콘텐츠 성 바오롯데 수도회에서는 정문자 아우실리아 관구장 수녀님 대신 이경숙 사무엘라 수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24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인터넷 부문상 바오로딸 콘텐츠 성 바오로딸 수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역시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창작 파트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무엘라 수녀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엄청난 자리에 제가 소개되었는데요. 저희 성바오로 딸 수도의 광부장 정문자 수녀님이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죄송한 말씀 전하고 대신 광부장 수녀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먼저 이렇게 귀한 상을 저희 성 바오로 딸 수도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올 유경천 주교님과 주교의 매스컴위원회 총무이신 김민수 신부님, 그리고 심사위원장이신 최창석 교수님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매스컴위원회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 바오로 가족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가톨릭 매스컴상 인터넷 부문에서 저희 수도의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교회와 함께 사이버 세계 안에서 나눔과 소통으로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느끼게 됩니다. 2013년 8월 바오로 딸 콘텐츠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가톨릭 무료 콘텐츠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재능을 기부해 주신 많은 작가님들과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재화로 또 기술적으로 마음을 다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신 저희 웹 전산팀 수녀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매스컴위원회를 통해 건전한 언론 문화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헌신하시는 유경천 주교님과 모든 가톨릭 매스컴 종사자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저희 바오로 딸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의 광부장 정문자 수녀.